밥을 국에 자주 말아먹는 습관을 가진 분은 차치 건강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저는 휴일이나 시간 날때 넷플릭스를 즐겨보는데요. 올해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은 그해 우리는과 오징어 게임이었습니다. 그 밖에 다큐멘터리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허영만, 함현지, 류수영님이 출연하는 국물의 나라라는 프로그램 보고 우리들은 참으로 다양하고도 맛있는 국과찌개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을 통해 건강하게 국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주로 진료하는 메니르병 등 어지러운 환자들은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실 것을 강조합니다. 메니르병은 달팽이관의 내림프 공간에 들어있는 림프액의 압력이 올라가서 귀가 먹먹해지고 지나친 경우 부풀어 오른 내림프막이 터지면서 난청과 어지럼을 일으키게 됩니다. 밤에 출출해서 야식으로 라면 끓여 먹고 다음날 아침 얼굴에 부어서 곤란한 적 있으셨죠? 짜게 먹고 나면 물을 자꾸 들이키게 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나트륨 농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희석하려고 물을 마시게 되고 결과적으로 몸이 부어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짜게 먹으면 고혈압과 더불어 달팽이관의 내림프 압력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끼 식사를 할 때도 밥과 국을 드셔야 제대로 드셨다고 생각하죠. 예전 대통령 선거 근거로 호밤쪽에 국밥집 웬일이요? 욕쟁이 할머니가 출연했던 적이 있을 배고파? 정도였으니까요. 맨날 쓰다. 그래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과 달리 숟가락을 많이 사용합니다. 학생 시절 동경의대 학생들과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식당에서 장국이 나오길래 숟가락을 가져달라고 하니까 직원이 당황하면서 그릇을 들고 후루룩 마시면 된다고 알려주어서 저 역시 당황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국과찌개에 진심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습관 덕분에 건강에는 안 좋은 점을 다섯 가지나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국에 밥을 말아먹는 습관은 흔히 소화장애를 일으킵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치아의 저작 운동과 더불어 침과 섞이게 되죠. 침은 99%의 수분, 그 밖에 다양한 전해질, 효소, 면역 글로불린과 항균 물질 등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특히 쌀과 같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물론 아밀라제는 주로 췌장에서 생성되어 소장으로 분비되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데 우선 입에서 1차적으로 탄수화물을 잘게 부수고 침에 아밀라제로 상당량을 분해하면 소장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국에 말아서 후루룩 마셔버리면 소화관들이 해야 할 일이 늘어나서 결국 소화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맛있다고 국물을 많이 드셔서 많은 양을 들이키게 되면 결국 위에 부담을 줍니다. 위에서는 위산과 함께 근육 운동으로 들어온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같이 드신 국물로 인해 위산이 묽어지고 위가 팽창해서 정상적인 소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물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위가 제대로 담아낼 수 없어서 위식도 역류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 전반적인 식사 속도가 빨라져서 포만감을 뇌시상 하부에 전달하는 렙틴 분비가 채 일어나기 전에 이미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해서 과식을 하게 됩니다. 식사 속도가 평균 10분 이하일 경우 15분 이상 식사하는 경우에 비해서 위험 발생 가능성이 1.9배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5분 미만으로 식사할 때, 15분 이상으로 식사할 때에 비해서 비만은 3배 이상, 당뇨는 2배 이상, 고지혈증 역시 1.8배 증가한다고 하니까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것은 우리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 국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금, 즉 나트륨 섭취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양 음식들이 짠듯하지만 사실 서양 요리 대부분은 국물이 없죠. 반면 우리는 김치, 각종 젓갈류를 즐기면서도 찌개와 국까지 먹습니다.
국이 대부분 물로 되어 있어서 안 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양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질 위험이 높죠. 다섯 번째, 우리는 갓 펄펄 끓는 찌개를 좋아하고 후후 시켜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은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는 제대로 짠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음식이 싱겁다고 느끼고 소금이나 새우젓, 김치 국물을 한두 숟갈 더 넣게 되죠. 더 무서운 사실은 WHO에서는 65도 이상 뜨거운 음료를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국화찌개를 즐기는 우리나라에서 식도암의 발생 건수가 유난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화찌개를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밥과 국찌개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밥과 반찬을 드시는 과정 중간중간 목을 축이는 느낌으로 드시고 밥을 거의 다 드셨을 때 소량만 마무리로 말아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물이나 찌개는 비록 나트륨의 농도는 많지 않더라도 양이 많아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드시는 양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저는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우선 국을 적게 달라고 하고 식사를 거의 다 마치고 날 때쯤 되어서야 건더기 위주로 국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 국이 어느 정도 식어서 본연의 맛도 느낄 수 있고 미지근하게 식으면 아무래도 짠맛을 더 느끼니까 국물을 적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탕류의 국을 드실 때 절대로 소금이나 새우젓, 김치 국물 넣지 마세요. 이미 식당에서는 충분히 짭짤하게 탕을 끓여서 내놓습니다. 처음에는 싱거워서 맛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참고 습관이 되면 더 담백한 탕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평소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식사 때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 2g, 칼륨 권장량을 3.5g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5g 가까이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싱겁게 드시고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 예를 들어 토마토를 포함한 채소류, 과일, 감자, 콩 등의 섭취를 늘리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녹차 한 잔에는 칼륨이 37mg이 들어있다고 하니 식사 후 믹스커피보다는 녹차 한 잔이 나트륨 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과도한 칼륨 섭취가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의 말다는 밥이나 국수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푼다는 뜻이고 밥을 국에 말아먹다에서는 말아와 먹다를 띄어서 씁니다. 그런데 말아먹다를 하나의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그는 사업한다고 전 재산을 말아먹었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때 말아먹다는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밥을 국에 자주 말아먹는 습관을 가진 분은 자칫 건강을 말아먹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